그래서 우측 많이 보고 좀 뻥 맞으면 돼. 네. 갑니다. 세컨샷이 약간 깊게 들어가면서 지금 그린 앞쪽에 좀 못 미친 샷이었고 핀까지 16m가 남아있습니다. 안지네. 오, 그래도 잘했다. 네, 좋았죠. 오케이야. 거기까지는 오케이. 어? 고민을 해. 오. 김지현 선수는 참 마음이 좋아요. 계속 컨시드를 지난 홀도 그랬고 이번 홀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방금 같은 경우에 허인회 선수의 그런 그 멘트 그런 얘기는 글쎄 듣지 않아도 될 수 얘기였는데. 질러야 될까요? 질러야지. 한 1m 지나가. 내리막. 너무 그러니까 1m 정도 지나가게. 1m 지나가. 너무 어려워.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게 저기 싹 잘 열려 있네. 이게 만약에 시합대라 그러면 이거 집중해서 치지 말라 그러지. 왜냐면 짐 빠지거든. 이런 거를 늘라고 치다 보면 너네는 시합을 계속 길게 하잖아. 이런 거에 진을 빼버리면 다음 샷, 다음 홀에 그게 안 돼. 집중. 이런 건 차라리 그냥 쳐야 돼. 근데 우리는 왜 18홀 치는 게 아니니까 집중해야지. 돌아서 잘 치란 말을 저렇게 하는군요. 자, 박현경. 네, 내리락 경사가 좀 있어요. 약해. 좀 네, 오른쪽입니다. 생각보다 왼쪽 경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양 팀에서 한 선수씩 일단 파를 인정받았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이보미 선수와 조하연 선수가 둘 다 공격적인 버디 퍼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좀 과감하게 치고 싶은데? 어차피 신의 오케이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세게 친다고 들어가는 그 라인은 아니야. 지금 이제 옆 경사,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왼쪽으로 가는 경사가 중요합니다. 이범이의 버디 퍼트. 와, 아깝네요. 왼쪽. 잘했어. 오케이. 자, 조하연 선수는 지금 이범이 선수의 퍼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정도. 지금. 에? 야, 이 정도. 언니 퍼터 잡은 데는 아닌 것 같고. 이승현 선수가 가르쳐 주는 곳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 라인? 이 정도? 아, 뒤에서 볼게. 2019 시즌의 KLPGA 투어의 신인 3인방이 나란히 모여서 지금 그러니까요. 퍼팅 라인을 네. 확인했고요. 과연 그 합작품이 버디로 이어질지. 조아연 버디.